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건설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기와.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건기왕 3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무성하신 분으로 제가 모셔왔습니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자원 하천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 강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소문이 무성하시던데 일단 들어오실 때 저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화사한 노란색이 압도적이었어요. 굉장히 환해 보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연구하면서 네. 그 연구자라면 좀 뭔가 뿔테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싫어서 네. 가능하면 좀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을 네.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 강준구 박사님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그 제방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하천 제방 붕괴 얼마나 위험한가요? 제방이 붕괴되면 하천에서 흘러야 될 물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물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엄청난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좀 들어보니까 이 하천 제방 붕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존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뭐 기술 연구나 개발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 하천이 그 흐른 곳에서의 강도를 버티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되었었는데 범람에 대해서 물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은 물 넘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기후 때문에 범람이 돼서 제방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러면은 이런 거에 관련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한 게 식물에서 추출되는 약간 접착제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통칭해서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조그만 돌에 이렇게 섞어서 돌이 이제 접착을 하게 되면 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방에 덮어서 이제 풀이 나면 실제 하천에 있는 풀이 자란 제방같이 보이면서 그리고 콘크리트에 준하는 강도를 갖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처럼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환경적인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점을 활용한 그런 재료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환경에도 좋고 또 사람에도 좋고 굉장히 뭐 일석이조라고 말할 네.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을 실제로 좀 실험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안동에 하천 실험센터라는 대형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제방처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원료를 시켜서 범람을 시켜서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수행을 했죠. 거기를 통해서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저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오, 그럼 실제 실험을 통해서 뭐 안전성까지 이제 네, 확인을 했다는 했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박사님께서 그런 연구 개발을 하신 덕분에 이제는 제방 붕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본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궁금한 점이 좀 더 많아서 저희가 따로 또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네. 박사님 뭐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네, 이름하여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자, 저희가 궁금한 네.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그냥 불 색깔을 고르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하나 있네요. 어떤 색이에요? 주황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자녀분께서 주황색을 네. 가장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하청 재방 붕괴가 되는 주요 원인이 아까 범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밖에 뭐 다른 원인들이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 밖에 원인을 보시면 하천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구조물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문이라든지 통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로 물이 침투가 돼서 그 구조물과 흙이 깎이면서 발생돼서 그 틈으로 발생돼서 재방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원인들도 굉장히 큰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한번 알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우리가 바이오폴리머가 식생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초록색. 초록색 좋아요. 초록색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한데 어떤 질문이 있을지. 박사님,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하여서 하천 범람을 아까 막는다는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돌이랑 돌이나 조그만 돌들은 사실 물이 흐르면은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접착을 하게 되면 강도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어떤 재료를 썼을 때 가장 그 효과가 있느냐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바이오폴리머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질문을 제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색을 고르실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노란색 키워드니까 네. 노란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노란색 스트라이프가 잘 네. 어울리시는 박사님. 마지막 질문 볼게요. 뭐 약간 이거는 뭐 영상 편지를 좀 써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우리 박사님 연구하실 때 네.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네. 한 명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뭐 섭섭해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 연구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많은 실험을 하는 연구를 주도를 했었고요. 환경 쪽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그 안원규 박사님의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환경을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과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의 연구는 안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좀 빗대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아마 내일 만나면 이걸 보면서 서로 낯 간지러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또 즐거운 얘기를 좀 저한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지 않은 연구 기간 동안 또 즐겁게 또 재밌게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쾌하신 강준구 박사님 덕분에 좀 많은 정보들을 또 알게 되었고 이렇게 뒤에서 아주 열심히 고생과 연구 개발 끝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별 말씀입니다. 네. 연구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쳐야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대표로 나와서 네. 설명하는 걸로 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그럼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연구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찾는 것보다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선배부터 후배까지 잘 이어져서 즐겁고 좋은 연구하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준구 박사님과 오늘 멋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참 유익한 정보를 얻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